이제 세 번째예요. 네. 어이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어, 저 나갈게요. 네. 이름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을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돼요. 카메라 옆쪽으로. 네. 검은 거 안 될 거야. 슬퍼, 검은 거는. 검은 띠를 매려고 하다가 지금 바꿨어요. 활기차게 살자고. 활기차 보이죠? 이렇게 이거 네. 매니까. 아, 우리 언니도 녹 색깔 입었네? 네. 검은 띠 매려다 바꿨어요. 검은 띠를 매는 거는 4명을 다 못하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거나 그럼 제가 검은 띠를 매는데 안 매고 싶어. 이거 맨 거야.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왜 내가 방울을 자꾸 쳐다볼까? 방울 안 들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왜 방울을 자꾸 쳐다보는지 방울의 기운을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목에 그거 두는 거 빼세요. 이거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리 애들의 변학 대신 할머니 각궁을 다이어트 대신 할머니 다 삼홍구의 삼대신 칠공주 말미 대신 다 몸주 대신 직성 대신 자 선녀님 동자님 자 합의 받아 나리세요. 방울을 틀어드릴까요? 말아드릴까요? 이거 원 잠깐만 흔들어드릴게요. 이거 어쩔 수 없다. 자, 우리 대신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기를 자, 대신의 몸주가 분명하구나. 자, 신의감을 말아놓았고 인의감을 말아놓았고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할머니들이 궁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응? 신의 감을 많아 놓았고 인의 감을 많아 놓았고 인간의 풍파 많아 놓았고 자 그래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다. 13, 14, 15, 16 13, 14, 15, 16, 17 인간의 고력이구나. 대신의 몸주요. 동자, 선녀님이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구나. 전생으로 가볼게요. 전생 보시는 거 아세요? 모르시고 오셨어요? 왜 오늘 다 모르시고 오셨어? 희한하네. 그냥 가져가니까 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저는 이제 이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응.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응. 연락이 왔던 거예요. 포천으로 오시는 건 알고? 제가 포천이에요 집에. 아 포천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소 찍어주셔서 왔는데 저기 밑에가 주소가 거기가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주소를 찍으면 저 밑에서 멀기 때문에 저 앞에 바늘 아트홀 주소를 가르쳐 드리면 거기서 이렇게 제가 제시해 드리는 글을 보내요. 우리 예약을 하시게 되면 그거 따라서 쭉 들어오시거든. 그러니까 그래 저 뭐 무슨 기도원까지 갔다 왔어. 그래 거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주소를 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 앞에 바늘 아트홀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부지가 여기서부터 쭉 저 끝에까지 저 끝에를 가르쳐주니까 거기 기도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산 속이더라고. 그래서 헤매지 거기까지. 산 속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막 갔는데. 응. 우리 용사님도 처음에 그쪽에서 헤매지. 막다른 길이야. 응, 응,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막다른 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야. 응. 기도원에서 볼 일은 없잖아. 응. 그래서
그러면 제 전주를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르고 구독 신청을 해서 아 그러면 내가 포천으로 온다고 와. 그 어떻게 연락을 돼요? 제가 포천이에요, 포천. 아니 저는 그 그런 상황을 몰라. 그냥. 난 저 사장님 전화번호도 몰라. 아,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지난달에 신청했어요, 지난달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예. 이제 연락이 오시더라고. 내가 진짜로. 포천으로 뭐 촬영을 간다면 연락이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니까. 처음 이제. 한 달 전에 신청을 해놨다고요? 네, 한 달. 아,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쪽에 오시니까 연락을 하신 건지 오셨 전화가 지난주에 왔더라고 문자가. 문자가? 네, 몇 시까지 오실 수 있냐고.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아마 딴 사람이 또 이렇게 되나 봐요. 아. 그거 내가 네 그랬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12시까지. 전혀 저는 그냥 용군 사장님이라는 것밖에 몰라. 왜냐면 우리 실장님이 다 이렇게 뭐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 봬요. 저도. 아. 저도 그냥 구독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기만 하지.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전생을 보는 걸 모르고. 다 모르고 오셨네, 오늘? 네, 전혀 모르고. 어떤 정보가 없이? 좋아요. 정보가 없이 그게 더 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뭔가를 알보면 선입견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13, 14, 15, 16, 17 인간의 고력 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겪어야 될 걸 겪으시는 거야. 그래 내가 울지 않겠어. 울지 않겠어. 아우 등살이야. 아 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신가 보네. 등살이 바르다. 등살이 바르다는 표현 아시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아재형. 응? 할머니가 내가 진짜. 자꾸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천장동자 이럴쏘냐, 살지동자 용공동자. 천장동자 이럴쏘냐, 살지동자 용공동자. 아이고. 동자 아저씨가 이렇게 앞을 쓰시고 계시네. 동자 바람 불어놓고, 선지자 바람 불어놓고. 어머머머. 언니야.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택할 거야? 남자를 택할 거야? 말로 해봐, 말로. 입으로 뱉어봐, 좀. 응? 아, 글쎄요. 빨리빨리 말해. 할아버지, 할머니요? 응. 예. 응? 할아버지, 할머니를 택한 거지? 네. 네. 그지? 네. 남자는 지긋지긋하지? 네. 그지? 응. 근데, 지금, 뭘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요. 밥은 먹어. 밥은 먹는데 얼마나 울떡증이 나고 화가 나. 응? 그럼 나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응. 아주 울떡증이 나가지고 못 살겠네. 울떡증이 나서. 말밑 대신 할머니가 계셔. 말밑 대신 할머니가. 응? 조상을 어울러주고 달래주는 할머니가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걸로 멜려다가 이거 매면은 눈물이 날 것 같고 슬퍼서 안 매고 밝게 살자고 이걸로 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밝게 살아야 되는데 밝지가 못해요. 응? 어? 동자선녀님 잘 알아요? 동자선녀님? 네. 동자선녀님 잘 대우해드려요? 네. 어떻게 대우해드려요? 뭐 좋아해요. 어떻게? 뭐 사탕도 사드리고 그죠. 사탕만 사드리고 그럼 돼? 아. 그럼 좋아하는 거야? 아니죠. 어. 여러 가지. 응. 그냥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 그럼 나처럼 이렇게 해?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해? 어? 네. 동자선생님 이렇게 해? 안 하잖아, 잘. 아직 안 하죠. 그래. 가끔. 그 얘기하는 거야. 가끔요. 가끔? 가끔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거구나. 아니고. 할머니 70 말미 대신 할머니, 넋 대신 할머니가 네. 계셔요. 여기는 분명히. 맞아요. 그치? 그래서 조상을 다루고 조상을 어울려주고 조상님을 웃겨주고 응?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애환을 느껴줘야 된대요. 네. 언니야, 언니야는. 그거 봐! 아주 할머니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셔. 여기 할머니는 되돌기는 신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맨날 뛰어들어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야도 신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들. 왜 울어요? 울지 말자 그랬잖아요. 울지 말고 활기차게 살자 그랬잖아요. 응? 인간의 고령 많아놓고 신의 품과 많아놓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무당들이 무당 할머니들이 다 맨날 하는 얘기라고 응?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해. 앞으로가 앞으로 55, 56, 57세까지는 법당도 그렇고요. 공허하다 그래요. 내 주변이 공허하다 그래요. 내 주변이 공허하면은 뭐야 우글우글 끓고 이제 바글바글 끓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이 공허한 거야. 조용해, 잠잠해, 응? 그지? 그러니까 힘들어.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우글우글 보글보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그래? 언니도 응? 우리 엄마애처럼 해. 응? 우리 엄마애처럼 하면 괜찮아. 근데 말해봐. 먼저 말해봐세요. 57세까지. 지금 몇 살이야? 3이요. 50세? 57세까지만 조금 힘들라 그래. 그러니까 57세까지 가려면 내 속, 아주 속 터지고 우라통 터져서 못 사니까 우리 엄마처럼 해봐. 일러주는 거야. 알았죠? 응.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맞아요. 그지? 다른 건 뭐 넌 몇 살에 살았고 몇 살에 살았고 이거 다 소용없대. 이제는 넌 어차피 이러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뭔 소용 있어? 다른 사람들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몇 살에 뭐 어찌게 되고 뭐 앞으로 어찌게 되고 다 소용없어. 신의 몸주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응? 애기씨들 모시고 이 길만 바르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힘들어. 제일 힘든 거죠. 무당이 되기 전까지도 힘들고요. 무당이 되고 나서도요. 얼마나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곳이. 그래서 남자를 택할 것이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택할 것이냐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택했는데며 이제 정신 차리고 쭉 가세요.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 새도 없어요. 네. 딴만 먹지 말고요. 57세까지 가는데 응? 그때부터 내가 이제 왕성하게 움직인대요. 내가 뜻을 알, 본을 알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도 모르죠. 당연히. 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런 응.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야처럼 하세요. 엄마야처럼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 내 삶이 바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이 화당에 우리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요. 이 순간부터는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미래가 있대요. 아시겠어요? 응. 뭐가 궁금해서 그런 것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어?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소개로 네. 선생님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삐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네. 아예 그러면은 이렇게 편하게 가게 해주든가. 네. 안 그러면은 그냥 이 길을 가게 하려면은. 네. 그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해주시던가.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인연법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런 것 그것 또한 이제 할머니가요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야 너가 커가는 거다.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항상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한 곳만 바라보세요. 한 곳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되실 수 있대요. 마음은 천심이세요. 응? 마음은 천심이세요. 그 욕심은 아직 욕심은 많은데 내가 그 욕심을 아직 못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응. 이제 그만할게요. 응. 그만하래요. 죄송해요. 그만하시래요. 그만할게요. 네. 한 번만 더 방울 소리 내드릴게요. 응. 방울을 많이 많이 흔들어 주세요. 우리 애기 씨 들락날락 하면은 막 열이 나요. 그럼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가산이에요. 가산? 가산 어디? 팡충리. 팡충리 저 잘 아는데? 뭐 그러세요? 응. 거기 뭔 사거리라는데? 하송우 사거리. 응? 하송우 사거리. 하송우 사거리? 응. 방충리라며? 그건 방축사거리. 새로 나는 데가 방축사거리고 그가 밑에고요. 응. 큰 도로에서는 하송우 사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청운냉면 있고 몰라. 타이어 가게 두 개 있고. 그 초입세? 응. 아 초입세 고동에 그 사세요? 예. 아 동네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는 데. 동네가 아니면 뭐야? 그냥 거기 하송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하송리에서 들어가면 상가들 시작되잖아. 예. 그쪽 그 방충리 쭉 가잖아. 거기가 방충리 끝이야. 거기까지 안 가요 우리는. 끝이야 거기가. 초입. 거기 하우스들이 있는데? 네, 그쪽이에요. 하우스들. 하우스가 양쪽으로 있어요. 예. 양쪽으로 있으면 우측으로는 동네가 형성이 됐고 이 밑으로는 오이밭하고 농지들이 많아요. 네, 그쪽이에요. 밑으로? 그 근방에. 그 근방에? 네, 도로변에 있어요. 이화정 가든 있어. 이화정 백숙집 있어요. 이화정은 그거 더 지나서 상가 시작되는데 한참 들어가야 되고 네. 거기까지 안 가고 거기까지도 안 간다고? 네, 초입에. 거기 민가가 없는데? 근데 초입에 있어요. 그래요? 응, 하우스. 하우스에? 초입에 그 저것도 하는데 뭐 가위도 팔고 막 그런 데 거기 있어. 그 자리? 그 자리 무척 오래됐는데 그 하우스 있는지? 거기 10년 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하. 거기서 과일 가게. 아하, 잘 알죠. 가산 방충리는. 거기에요. 그래요? 거긴 갈 일이 없었으니까 모르지. 거긴 과일 팔고 했어. 그거 지나서 오이 하우스 네,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서는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이를 사. 꼭 초반에 나온 오이 한 접시 사서 그 오이지를 담가요. 그 집은 잘 알아요. 아, 우리는 오이는 안 파니까. 과일만, 그게 과일만 있잖아. 과일이 과일하고 보송하고. 우리는 과일은 뭐 마트에서 장을 보니까 구상 보고 할 때. 제가 그래서 보살님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요? 왜? 과일 배달을 많이 했죠. 아, 거기 과일 파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런 저 보살님들 그거 다 내가 대줬어요. 아, 그러셨어요? 잘 알아. 네. 아,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대줬겠지 뭐. 여기 온천에도 오고. 의정부터 가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거기. 그러니까요. 오이 때문에 거기는 가는데. 거기는 저희는 거기서 할 때. 그러니 보살님들 많이 알았으니 보살님들 많이 하시겠네? 많이 알죠. 그러네? 그 거기서도 인연법이 지어지는 건가? 그건 아닌 거야? 전혀. 그럼 내가 가서 상담을 하고 인연법이 지어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과일 가게로 오시니까 과일 가게로 과일 사러 왔다가 그러면 인연이 거기서 지어지는 거냐고. 아니라면 근데 뭘 또 아니 그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 하는데 그걸 그거는 그냥 손님과 이런 저기 뿐이지 뭐 딴 거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맨날 고민만 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민만 생겨. 어디 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와가지고 하루들이 이제 계산 이제 뭐 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갔다 왔으니까 나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꼭 이렇게 거의 안 가요. 이제 보러를 안 다녀 사실은. 왜 안 다니냐면은 가봤자 똑같은 얘기잖아.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어딘데 가면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치. 돈만 버리고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기도만 다녀요. 봐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없더라고. 내가 주관을 잡고 내가 모셔야 될 그분들만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 무꾸리 다녀봤자 여기서 이 소리 나오고 저기서 저 소리 나오고 나 스스로가 헷갈리는 거예요. 신에서도 헷갈려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대는 그런 그것도 어느 선까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어 분명히. 우리가 반은 사람이야 반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이 만나는 인연법이라는 것도 있고 모든 게 이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러고 와요 그냥 집에 가. 뭐 집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 생각을 하루 이틀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냥 할머니가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딱 엎어버리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어디 가갖고 이제 유명하다 그러니까 갔었죠.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거 안 하게 눌린 굿을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된대. 그러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또 내가 다친 거야. 굿을 하고? 아니 해달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굿날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 이제 내린 굿을 하자고 그러고 뭐 신내린 굿을 하자고 오면은 일하는 애가 나가버리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연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두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할라 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거기 어느 날부터인가 과일이 안 보이던데. 예, 안 해요 지금. 이제 아예 과일은 안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이상해졌어. 그전엔 막 왕성하게 막 그런 게 보였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요즘에는 뭐 한 2년 정도 근리 지나갈 일이 없고 이제 도로가 그 뚝으로 뚫렸잖아요. 그래서 근리에서 고모리는 가는데 그쪽으로 관통할 일이 없는 거지. 한 2년 정도 된 기운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물품들이 없어지던데. 네 맞아요. 2년 전부터 거기를 이제 애들 아빠하고 이혼하면서 거기를 이제 아예 접고 이제 제가 회사를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가봤는데 회사에서도 가면은 일은 잘해요. 잘하고 가니까 뭐 한 달 3개월 되니까 관리자 하라 그랬는데 오래 못 다니게 하더라고. 그냥 또 한 1년 다니고 나서 그냥 다시 그 가게로 온 거예요. 그럼 생활은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먹고 자고를 아예? 응.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예. 10년 전부터. 그게 집은 집은 따로 있는데 생활은 거기서? 생활은 거의 과일을 팔아야 되고 모종도 일찌감치 팔아야 되고 농사꾼들 사막부터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모종 팔 때는 뭐 더 정신없고 모종 장사가 돈이 되잖아. 그쵸 모종. 네. 모종 한두 달 하면 뭐 몇천이 그래, 되는데 그래. 그래서 모종 팔아서 뭐 1년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잘 돼요 또 거기가. 그래 어떨 때는 막 진짜 그 전에 막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풍성하긴데 어느 때부터가 줄고 하면서 그게 이제 제가 할 때는 그랬고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딴 거를 또 하니까 그거를 빼고 이제 우리 딸한테 하라 그랬더니
우리 딸은 그렇게 못하죠. 안 되는 거지. 항상 그리고 또 나하고 또 틀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할 때는 엄청 많았는데 손님이 이제 뭐 반으로 줄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딸이 다시 이제 이사를 가버렸어. 포천 아니 저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그 자리가 이제 저기 하니까 다시 내가 들어가. 언니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죠? 아까 57세라고 그랬어? 아니, 아니. 네. 57세가 돼야 된다는데, 네.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현재에. 그래서 우리 엄마야처럼, 뭐 하라고 하지 않았나? 엄마야처럼. 이 어차피 이렇게 구독자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여길. 영상을 우리는 이제 올리는 거잖아. 영상을 찍고 영상을 홍보를 하고 이건 어차피 홍보용이야. 광고야. 이화당 도경당주를 광고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언니도 시작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세요. 좋은 인연 만나서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맨날 전날 쫓아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저는 좀 잘 안 봐요. 근데 뭐 하러 왔어요, 여기? 하도 답답해서 어떤 이런 뭐랄까. 일반 사람 답이 없잖아, 답. 일반 사람 같으면 일반 사람으로 왔으면은 전생부터 과거, 현재, 미래. 저 일반 사람 맞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 아직은 안 하는데. 무슨 일반 사람이야? 저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일반이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나는. 그 죄가 더 큽니다. 한국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국만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데? 응? 네. 마음에는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죠. 마음에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 네. 뭔 말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뭐 57세까지 가시려면 57세까지 가시고.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니잖아. 네. 응? 아까 57세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니다 하면서 왔잖아. 이제 바꿔야 된다고. 그때까지 왜 고생을 해.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네. 뭐를 대책도 안 쓰고 그래요.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계세요.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계시고 신구 타시는 전문가들도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요. 인연법에 맞는 분 만나시면 돼요. 네. 궁금하신 거는 없지 뭘. 제일 궁금한 거는 뭐 그건데 맞아요. 뭐. 그잖아. 궁금한 건 없어. 제가 뭐 일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으니까. 신을 모시고 가면서 내가 앞으로 신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저를 만난 이 사항은. 근데 우리 가게 다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뭐 어때? 어때? 그래도. 뭔 상황이요? 아니 앞으로 내가 이걸 해야 할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요? 그런 거조차도 버리세요. 아이고. 모든 걸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무당은요. 그거는 맞아요. 날 꽁꽁꽁 숨겨놔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돼. 아이고. 신에선 그걸 원치 않아요. 나를 감추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그래야지 신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반듯하게 가고 뭐 하나 숨기게 되면 계속 그걸 숨기려고 포장 해야 되잖아. 그렇게 숨기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모든 뭐 걱정이야. 모든 걸 다 오픈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선입감이 굉장히 세더라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시 쳐다봐. 그 왜 그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내가 무슨 괴물이야? 내가 이제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신을 모시고 친구들이 줄줄 왔었어요. 이제 친구가 이렇게 됐다니까 왔는데 그 친구들조차 저는 친구를 반가이 맞이를 한 거야. 그때 당시 쪽지 한복 싹 입고 있었으니까 갑자기 한 네다섯 명이 왔으니까. 근데 난 친구를 맞이했어.
근데 그 친구들은 나를 친구로